안녕하세요. 게으른 스프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왔는데요. 하와이는 구찌가 그렇게 싸다고 예전부터 들어서 구찌 매장은 이제 꼭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알라모아나 센터를 갔을 때 이 구찌 매장을 들렸었는데 진짜 하와이 특산물이 구찌가 맞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확실히 저렴해서 오죽하면은 저희 절약 정신이 엄청 투철한 제 신랑도 이거는 사야겠다고 고맙게도 옆에서 힘을 막 실어줘서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하와이에서 제가 어떤 친구를 데려왔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실게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구찌 1955 홀스빗 브라운 레더로 된 숄더백을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되게 많이 들고 다니시는 그 쥐지 수프림으로 된 거를 저도 사고 싶었는데 이게 역시나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친구는 매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직원분이 이것도 진짜 예뻐요 하면서 이 브라운 가방을 들고 오시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되게 촉촉한 그 가죽의 광택도 그렇고 이제 로고 플레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질리지 않고 오래 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볼 건데 실은 이제 처음 풀어보는 건 아닙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시 재포장을 해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처음 뜯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랑 뜯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제게 가방을 포장해서 주신 직원분의 짤막한 메시지 카드랑 영수증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으니까 가격을 같이 좀 말씀드리면 이제 쥐지 수프림으로 된 홀스빗은 한국에서 273만원이고 이렇게 통으로 가죽으로 된 홀스빗은 31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와이에서는 제 개인정보는 지웠어요. 하와이에서는 1,870불입니다. 이게 제가 그때 구매했을 당시에 그렇게 환율이 좋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80만원 정도가 한국보다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브라운 이 가방이 매장에 딱 하나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가격도 좋고 하나밖에 안 남았고 막 당장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가방을 보시면은 이렇게 더스트백에 담겨져 있는데 이 더스트백이 가방 크기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래서 넣고 뺄 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진짜 확실히 힘들죠. 이렇게 벗겨내면 또 다른 포장재가 안에 들어있고요. 이 포장재까지 이렇게 걱정해주면 가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방의 앞면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구찌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홀스빗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홀스빗은 승마용 제갈인데 구찌에서 1953년부터 도입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홀스빗 덕분에 그런지 굉장히 가방 전체가 좀 클래식해 보인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도 보시면 이제 하프홀스빗 금장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은 보시듯이 굉장히 광택이 차르르르 이렇게 흐르는 촉촉한 느낌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이게 스크래치에 꽤 강해 보이는 그런 텍스처 가죽이어서 이게 막 들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아요. 질감이 좀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이 가방의 전체적인 디자인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매장에서 보기 전까지 저는 이게 미니백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미니백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자 손바닥으로 한 두 개 정도 보다 좀 더 큰 크기이고요. 수납력은 좋지만 덕분에 무게가 좀 나가요. 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더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딱 제가 들고 다니는 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가방을 열고 닫는 형식은 이 홀스빗 금장이 있는 버클에 이 가죽 플랩을 넣었다 뺐다 하는 형식인데요. 보시면은 이 플랩이 생각보다 통통해요. 헐겁지 않고 이제 약간 꽉 끼는 그런 느낌이어서 가방이 열리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약간은 불편하기는 해요. 자석이나 뭐 버튼보다는 확실히 좀 두 손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점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예쁘니까요. 이제 가방을 열어볼 건데요. 이렇게 오픈을 하면 미니 더스트백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제가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충전재는 저는 절대 버리지 않고 가방을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는데 꼭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안쪽이 드러나는데 이 내부는 약간 그 핑크 베이지 색깔의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에 로고가 구찌의 로고가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방을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세 개의 파우치를 이어붙인 듯한 그런 모양이어서 이제 실제 내부 섹션도 꽤 나뉘어져 있는 편인데요. 얇은 곳 하나에 오픈 포켓 하나, 그리고 좀 넓은 공간, 그리고 지퍼 포켓 하나, 이쪽에는 얇은 포켓처럼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다섯 개의 공간이 있는 건데요. 이 앞쪽에 얇은 포켓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넣기에는 좀 얇아요. 그래서 영수증이나 카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 넓은 공간은 책 한 권 혹은 뭐 다이어리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너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지갑이나 팩트, 립스틱, 그리고 에어팟, 보조 배터리까지 넣었을 때도 문제 없이 다 들어가는 크기였어요. 네. 수납력은 정말 좋은 편입니다. 지퍼도 부드럽게 여닫히는 그런 편이고요. 좋습니다. 수납력 좋아요. 이 가방이 좋은 점이 스트랩 길이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옆에 똑딱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똑딱이를 이렇게 열어주고 반대편도 똑딱이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랩을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트랩을 다 늘려주고 나면 이 위치에 또 똑딱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똑딱이를 결합해주면 훨씬 길어진 스트랩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크로스로 매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굉장히 길어진 스트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키가 155인데요. 이렇게 크로스로 했을 때의 길이감 참고해서 봐주시고 다시 끈을 짧게 매서 이렇게 숄더에 맸을 때에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몸에 착 붙어서 감기는 듯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길이는 원하시는 취향대로 코디대로 변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최근에 나온 홀스빗 가방은 이 스트랩 부분이 굉장히 짧게 나온대요. 여기가. 왜냐하면은 느끼셨겠지만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가 좀 뜨고 말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리뉴얼 된 제품은 여기가 굉장히 짧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때 꼭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짧은 거 사는 게 좋겠죠? 이제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미니 더스트백을 열어볼게요. 이제 이 더스트백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버튼 가리개가 있어요. 원래는 개별 포장되어 있는데 저는 예, 두 개씩 합쳐놨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 스트랩을 늘리고 나면 요 똑딱이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크게 신경 안 쓰이긴 하는데 요 볼록한 부분을 매끈하게 커버할 수 있게끔 이 버클 가리개를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훨씬 예쁘게 가방을 멜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는 아 진짜 이게 명품이구나 이렇게 섬세하구나 막 저는 좀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한 구찌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찌 홀스빅 가방 언박싱 겸 리뷰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가방이 어느 코디에나 다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돼서 데일리로 진짜 잘 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방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께도 작은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아이템 소개할 수 있는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